Freedom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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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카포 오늘은 네. G7스, G7스. 네, 그러네요. 6스트링 기타 내쉬빌 카포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내쉬빌 카포. 내쉬빌 카포는 뭐야? 뭐... 깁슨하고 관련 있나? 왜 내쉬빌이지? 글쎄 말해요. 네. 내쉬빌 공장에서 만들었나 봅니다. 자, 카포를 한번 이렇게 풀었다가 장착해 보시죠. 네. 카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. 굉장히 생긴 게 깔끔하고요. 디자인도 세련됐고 이렇게 잡아 갖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 스프링식입니다. 여기 스프링 보이시죠? 쇠로 된 스프링. 네. 이렇게 생긴 게 굉장히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이게 장착도 되게 장착력도 좋아서 사운드가 대충 나도 6번 줄하고 1번 줄하고가 깔끔하게 사운드가 잡히네요. 그래서 이런 노래들 네. 뭐 이런 노래들 연주하기에 좋겠죠? 카포 껴야 되는 노래들. 차, 그게 오. 좋네요. 연주감이 뭐 카포의 연주감이라고 볼 순 없지만 기타가 좋은 거지만 어쨌든 카포가 이렇게 장착도 잘 되고 음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감 있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일단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뻐서 너무 좋고요. 뭐랄까 참 고급스러워 보여요. 그냥 디자인 깔끔하죠, 네, 깔끔하고 아 예쁘네. 그 옛날에도 이거 G7스 카포가 있었는데 그때는 59,000원인가 6만원 했었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. 걸면 걸리는 카포. 걸 때는 그냥 걸고, 풀 때만 이렇게 스위치해서 네. 푸는 거, 그거랑은 달리, 이건 스프링식. 스프링식이고요. 네. 자, 이거는 28,000원이에요, 28,000원. 오. 이런. B 플랫 곡 같은 거 칠 때 좋죠? 좋죠? 네. 1프렛. 그러니까 1프렛이 이렇게 카포가 좀 허술하면은 1프렛은 반발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6번 줄에서 버징 나거나 네, 1, 6번 줄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잡히네. 반발력을 센데도 하려고 뻑뻑하게 만든 카포는 줄이 틀리죠. 꽉 누르니까. 네, 그렇죠. 꽉 눌러가지고 튜닝이 올라가죠. 특히 6번 줄 튜닝이 올라가죠. 네. 또 짜증납니다. 근데 아주 적지도 세지도 않은 힘 갖고 적당하게 딱 누르네. 좋습니다. 일단 생긴 게 마음에 드네요. 너무 예뻐요, 생긴 거. 이게 이제 저기 뭐야, B플랫 곡인데 B플랫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카포 필수죠. 네. 칠 수가 없죠. 시샵 곡 치기에도 좋고. 좋지. 오, 좋다. 네. 그 이 카포가 솔직히 필수품이죠. 그렇죠. 통기타의 필수품. 카포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스테인이 늘어난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죠. 그거 좋죠. 그거 좋습니다. 네. 이 카포는 G7입니다. G7. 네. 아. 뭐 다 봤네요. 다 봤네요. 뭐 어떻게 뭐 뭘 더 보여드릴 수가 없어. 28,000원. 네, 가격이 참 잘 만드는 왜 이렇게 비싸? 카포가 5만원, 카포가 5만원이라니. 28,000원도 뭐 싸진 않네요. 어쨌든 뭐, 보통 만원대에 출시가 되고, 그리고 그, 싼 카포 있죠? 그냥 마카포. 네. 네, 그게 한 뭐 6,000원? 뭐, 5,000원. 네. 그렇게 출시가 되는데, 28,000원이면 사실, 이게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, 카포를 끼워서 녹음할 일이 있을 때는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, 글쎄요, 좀 비싼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. 아, 근데 카포, 싼 카포를 길드에다가 꽂으면 막 멋없어요. 아, 그렇죠. 아니면 저, 던롭에서 나온 거 금색 그런 걸 꼽든지, 뭐, 꽂아야지. 저도 던롭 쓰고 네, 있는데. 그게 여기다 그 3,000원, 6,000원짜리 하면 좀 이상해요. 그러게요. 네. 하긴 뭐. 좋은 차 샀으면 좋은 기름 넣고 싶은 거랑 뭐 똑같은 거죠. 그 카포의 그 고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젖을 카포는 그 검게 묻어나요, 기타에. 네. 하여튼 그런 걱정 없는 고급 카포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G7스, 내시블 카포 같이 보셨고요. 뭐 선생님부터 피크 좀 드리죠. 피크 좀 뭐. 중용을 쳐 두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전 깔끔하고 좋은데 네.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
근데 뭐 카포 퀄리티 자체는 최고. 좋고, 예, 정말 좋고. 그래서 저는 3장? 3장? 네. 박스 3장? 예, 뭐 액세서리니까 뭐 거의 네. 의미 없는 점수라고 보시고요. 네,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카포를 얼마만큼 내가 중요하게 사용할 것인가, 카포 연주의 중요도에 따라서 네. 카포가 그냥 뭐 있으면 된다, 있기만 하면 된다,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카포 사시고요. 카포 끼고 녹음할 일이 있고 중요하게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G7S 정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카포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쓴다 그러면은 마카포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개 정도로 소모하시게 되는데요. 이거는 좋은 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. 프리 라이프 타임 워런티. 평생 고장 안 나고 언제든지 수리 가능하니까 평생 쓰라는 얘기죠. 좀 네. 비싼 거 하나 사갖고. 하긴 뭐 지금 봐도 평생 쓸 것 같이 생겼네. 네,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생각해 보면 만 원짜리 신발 뭐 한 달에 한 켤레씩 바꾸느니 10만 원짜리 신발 사서 몇 년씩 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. 나중에 있어요. 보면. 네. 그렇습니다. 카포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깔끔하고 네. 액세서리류가 좀 준비돼 있으니까 네, 깔끔하고 이쁜 액세서리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